라면 먹을래? 안 돼! 얼굴 죽는다 말이야. 깜짝 놀랐다. 들어가자. 왜 이래? 뭐야? 도둑진 거야? 귀중품 사라진 거 없나 확인해봐. 야, 귀중품이 어딨냐? 불길한 느낌이 현실이 되어 하나도 실체를 보이기 시작했다. 진상아, 왜 안 자고? 애들은? 진중이랑 진아는 잠들었어. 아빠, 우리 괜찮은 거지? 하, 그럼. 아빠 못 믿어? 미안해, 아빠. 그날 우리가... 그런 말이 어딨어. 진상아, 그 덕분에 아빠 정말 유능한 생명과학자 됐잖아. 이게 다 우리 딸들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빨리 들어가 자. 어? 자, 우지, 진중이, 진상이는 거의 다 포도알 채워가네? 오늘 제일 먼저 포도알 채운 친구한테는 특별 선물이 있어. 바로 팥빙수 쿠폰! 아~ 자, 포기하지 말고 자 분발해서 풀어보자. 다음 문제 FIR 세요. 진정이 ST요. 나가겠어. 포도알 예스. 자 다음 문제 SE 저요. 진상이가 좀 더 빨랐다. C랑 O요. 맞았어. C, O 들어가서 세컨드, 두 번째라는 뜻이지? 선생님, 완성했어요. 벌써 다 모았어? 이로써 팥빙수 쿠폰은 진상이한테 돌아가게 됐네. 모두 박수! 인어피스. 좋냐? 누구랑 먹을 거냐? 내가 누구랑 먹든 나 혼자 먹을 거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죄다 먹고 뱃살로 가라. 이게? 진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얘가! 그럼 한 번 더 옆사람 괴롭히면 쿠폰 들어 악수야. 네. 자, 48대 56과 같은 비를 두 개 써보는 문제 누가 풀어볼까? 하늘이 맑다. 아유 날씨가 좋네. 하늘이 맑다. 진중이랑 우지가 나와서 풀어볼래?
제가 다 풀었어요. 벌써 풀었어? 늦었어. 지금 어떻게 줘? 야야, 여우지가 늦었어. 제가 집 따라했네. 야, 조금 늦은 거지 뭘 줬다고. 쉿, 조용. 문제 풀이도 깔끔하고 답도 맞았어. 진중이 잘했어? 우진은? 우지도 잘했어. 둘 다 들어가 봐. 네, 닥터봉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집이 노출된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박사님, 그대는 위험한 자들입니다. 따님들도 생각하셔야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개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미루면 애들이 위험해질 것 같아요. 박사님 계획이 그러시다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집 주변에 있는 경계 강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네. 요원들을 더 배치시켰습니다. 선배! 아, 예. 저기 그... 저기 그... 저 물건을 지금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옆집에 좀 맡겨주시겠습니까? 아, 네네. 아, 지금 태국 선생님 친절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아, 주문했어요? 어? 아, 뭐 이거 아니 애들이 막 그냥 뭐 이것저것 막 그냥 응? 야, 근데 커피 진짜 맛있다 이거. 자, 이거. 아, 이게 뭐야? 애들 한창 먹으면 좋을 때잖아요. 한 끼 반찬은 될 거예요. 장조림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하, 정말 너밖에 없다. 어? 이 주부의 고민, 어? 아침, 점심, 저녁 진짜 뭘 해 먹어야 되나. 달고 살아갖고 내가 아주 그냥 원형 탈부 됐는지 M자 됐지 머리. 야,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고민 달고 살았는데 응? 야,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장조림 냄새가. 아, 진짜 맛있겠다. 잘 먹을게. 고맙다. 어? 아유, 뭘. 저 먹으려고 만든 거 조금 남은 거 챙긴 건데요, 뭐. 응? 야, 근데 야, 정말 이거 네가 만든 거 맞지? 응? 네, 제가 만들었어요. 어,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어. 오늘 영어 시간이랑 수학 시간 봤냐? 여우지 완전 발렸잖아. 맞아. 여우지가 그렇게 못한 거 처음 봐. 걔 폰송이 놓친 거 이번이 처음일걸?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맨날 여우지 하니까 자기가 세상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척하더니 이번에 좀 코가 납작해졌겠지? 오늘을 계기로 좀 겸손해지려나? 야, 니들은 우지가 포달 못 붙인 게 그렇게 고소하냐? 당연하지. 야, 이렇게 눈 내리 깔고 난 니들과는 달라 하는 거만한 표정. 응, 반만. 가자. 신영이 돼. 어우, 재수없어. 열반장,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아, 내가 좀 심했나. 뭐야? 아, 우지야.
아니잖아. 뭐냐? 오해하지 마. 점심도 안 먹은 것 같길래 걱정돼서. 야, 앙따. 내가 점심을 먹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저기 애들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나도 겪어봤는데. 야! 야, 왕따. 애들이 뒷담화하니까 나도 너랑 같은 급으로 보이디? 아니, 난 네가 마음이 많이 상했을까봐. 야! 완성했어요! 벌써 다 모았어? 야, 야, 여우지가 늦었어. 그날 우지는 자존심을 다쳤다. 꺼져! 신영이지? 아우, 재수없어. 그리고 그걸 가장 무시했던 버들이에게 제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것이 알고 싶다의 DJ댕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상중하의 아버지 닥터봉 선생님과 6학년 1반의 담임 선생님이시죠. 김현수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두 분. 너무 이게 톤이 틀린 거 아닙니까? 됐고요. 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남초등학교 양호교사 닥터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남초등학교 6학년 1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혹시 오늘 초대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혀. 저희가 왜 갑자기 초대된... 네, 왜 저를 초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분에 대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두 분 어떤 관계시죠? 아... 저희 관계요? 아니, 아니, 저기 잠깐만요. 혜수야, 말씀드려요. 아, 저희는 대학교 같은 동아리 선후배 관계였어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대학원에서 쭉 이제 그 동아리 활동 계속, 네, 하고 있었는데, 혜수가 이제 그 신입생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을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인연이, 예, 쭉 계속 됐던 겁니다. 네, 그때부터. 네. 인연이, 네, 됐다면 혹시 CC. 아니, 아니죠. 아, 캠퍼스 커플 절대. 저는 캠퍼스 커플이 제 아내예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선배는 언니랑 쭉 연애했고,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또 결혼했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네. 저 DJ의 직권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뭐, 언제든지 뭐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김혜수 선생님?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잠깐만요. 저기 DJ분 그 사심 너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목소리 꿀 타셨어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DJ의 사심이었습니다. 반성합니다. 네. 오늘은 모두가 궁금하셨던 바로 두 분의 관계 별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분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늘 진짜 고생 많... 아니, 시종이 형이 좀만 쳐다보시네.